최고의 디저트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 맛도 영양도 빵빵한 홈베이킹 레시피를 들고 찾아온 남자. 빵처럼 부드러운 미소의 주인공, 셰프 홍상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행복해진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만점 홈베이킹의 세계로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과 보람됨, 뿌듯함 이런 말들이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분께서 여러분께 그 의미가 같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맛도 영양도 빵빵한 정말 이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주고 계시죠. 홍상기 셰프님 함께하십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셰프님 오늘은 또 어떤 그 맛도 영양도 빵빵한 레시피 네.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건강한 네. 통밀 소세지 빵과 네.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레시피 아주 건강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예. 확 드는데요. 자, 우리 홍상기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홈베이킹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쿠키 그리고 통밀 소세지 빵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통밀가루와 소시지로 뚝딱 만들어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은 1등 간식 통밀 소시지 빵과 상큼한 크랜베리와 고소한 마카다미아의 환상의 조화 오도독 씹을수록 담백해 자꾸만 손이 가는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쿠키 재료 살펴볼까요? 통밀 소시지 빵 재료는 통밀가루, 고운 통밀가루, 물 소시지, 이스트, 소금, 파슬리가루 허브오일 재료는 올리브오일, 말린 오레가노, 마늘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쿠키 재료는 건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피칸 고운 통밀가루, 무염 버터, 설탕 흑설탕, 달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통밀 소시지 빵과 크랜베리 마카다미아 쿠키 재료 준비 끝! 자, 통밀 소세지 빵을 먼저 네.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 이 통밀도 종류가 있나 봐요. 통밀도 보시면은 네. 고운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입자가 있고 네. 또 굵은 입자가 있어요. 그 굵은 건 굉장히 굵어서 드신 분들이 또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네. 자꾸 드시다 보면은 거친 것도 찾게 되시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 있군요. 네, 네. 오늘 한번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통밀. 이렇게 넣고요. 네. 그리고 고운. 네. 고운 통밀이 또 있고. 네, 이제 곱죠. 네. 자, 넣고. 자. 그 다음에 물. 물을. 자, 섞어주시고. 자, 이거를. 네. 처음부터 이제 손으로 해도 되지만. 네. 일단은 주걱으로. 네.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밀은 좀. 빵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아니죠. 집에서도 힘들어 하시는데 네. 오늘 보시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뭉쳐졌죠. 네. 요거를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단계라고 하는데 네. 오트리즈라고 보통 전문용어로 오트리즈라는 오트리즈. 말을 예, 말하는 네. 그냥 숙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반죽을 한 후에 요 상태 그대로 숙성을 좀 시켜주시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숙성시켜주면 될까요? 최소 20분이면 네. 뭐 충분하고요. 네. 그 이상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2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네. 이렇게 뭉쳐서 그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만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반죽을 해주신 후에 네, 이거는 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죠? 20분 이렇게? 정도. 저희가 미리 좀 반죽을 숙성을 좀 시켜놔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여주실래요? 네. 20분 정도 해놓으면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바로 끝낸 것과 네. 2차 발효를 끝낸 것. 네. 아니, 20분이 된 거. 네. 보시면은. 훨씬 쫀득쫀득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벌써 이렇게 매끄럽게 됐죠? 네네네. 하지만 지금 끝난 거는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금방 끊어지네요. 그렇죠. 오. 자. 그래서 이렇게 20분 정도 발효를 해 주시고요. 네. 자. 자, 네. 여기서 이제 이스트를 네. 20분이 끝난 반죽에 네. 이스트를 이제 넣고 반죽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 물이 있죠. 네. 미스트는 물이 굉장히
잘 맞아요. 아, 예. 먼저 이스트를 물에 좀 풀어줘야 되는군요. 예, 우유나 그런 것보다는 네. 물로 해서 먼저 풀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집에서는 대부분 이런 인스턴트 네. 이스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약간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들 깨워주는 거죠. 네. 물을 넣어주면 애들이 살아나거든요. 아하. 빨리 살아날 수 있게. 어, 입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스트는. 자. 상태에서 상태에서 네. 요거를 저희가 아까 미리 좀 숙성시켜놨던 네, 반죽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네. 이스트를 네. 넣습니다. 넣어주시고 네. 사실 이 빵은요 이 숙성과 발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기다림에 네. 정말 정성. 아하. 기다림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빵이죠. 그 정성에 따라서 또 맛이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기다린 만큼 나중에 먹을 때는 더 행복하게 네네. 그걸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소금이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스트가 네. 약간 피해를 입거든요. 뭐 다친다든지 그런 아, 표현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스트가 다 섞인 다음에 소금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아, 반죽이 좋아요. 후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섞였으면은 예, 소금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대로 다 넣으면 되나요? 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안 떨어지네요.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죽할 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소금이 녹았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녹아들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게 약간 그 숙성된 향이 납니다, 그죠? 나죠. 나고 네. 이스트의 향이죠. 네. 뭔가 그 누른 향이랄까요? 그런 향이 싹 나네요. 그리고 접시 여기에 힘드시면은 여기다 네. 이게 내려서 네.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한 우리가 한 2, 3분 네. 소금을 넣 다음에는 한 3분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 소금이 충분히 섞이도록. 그렇죠. 안 섞이면은 어떤 것은 짜니까. 네. 자 이대로 이제 이스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발효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2차 발효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발효를 그럼 한 어느 정도 시간? 발효는 따뜻한 곳에서. 네. 40분 정도면 돼요. 따뜻한 곳에 40분 예. 정도. 저희가 미리 볼까요? 좀 이것도 발효를 해봤는데요. 네. 40분 정도 발효를 하면 또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네. 훨씬 더 좀 안정돼 보이고. 훨씬 볼륨감이 좀 있어졌어요. 그렇죠. 네. 빵이 또 부드럽고 한번 보시면은 자, 볼까요? 오! 안에 섬유질. 섬유질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이 안에 섬유질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저는 이걸 볼 때 굉장히 행복하죠. 아, 살아있구나. 예, 네. 살아있구나. 자, 요거를 한번 우리 분할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요거를 어느 정도 크기로 분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가져온 소세지에 맞게 네. 50g을 한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g. 그러니까 소세지가 작으면은 네. 작은 소세지 네. 같은 경우는 뭐 30g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약간 긴 소세지인데 네. 저거는 50g으로 하면 딱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잠깐 자 50g이 한 이 정도 크기 되네요. 네, 그렇죠? 요거를 처음에는 약간 매끄럽게 네. 빵은 항상 우면이 매끄러워야 돼요. 이렇게 네. 매끄럽게 해서 한 이 정도 미리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찐빵처럼 네? 아, 이렇게 매끄러지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 네, 그렇게 말요. 이렇게 예 네, 아래로 반죽을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아래로요. 아래쪽으로 네, 위에 당기면서 그렇죠. 당기면서 아래로 아,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동그랗죠. 아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네, 동그란이 그렇죠. 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세지가 기니까 뭐 길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야구리 꽈배기 하듯이 이걸 또 길게 그렇죠. 반죽을 길게 만들어주시면은 만들 때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한 번에 길게 하면 이게 반죽 끊어지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시면 예, 되는군요. 그 사이에 네. 소세지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이쁘게 만들면 더 좋겠죠. 좋죠. 귀하게 먹는 거 그렇죠. 모양도 보기 좋아야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징어 다리 모양으로 한번 만들 건데 아, 끝부분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십자로 이렇게 네. 잘라주면은 나중에 구웠을 때 어떻게 나올지 좀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야, 이거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네.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걸 이제 소세지를 네. 한번 말아야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모양을 내시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미는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충분히 길게 길게 넓게 해서 네. 오케이 이렇게 들고 네. 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네, 위에 안쪽으로 네. 이 반죽보다 안쪽으로 놓은 다음에 풀어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죠. 처음 끝부분이 맞물려서 들어가도록. 그렇죠. 안 그러면 네. 이제 풀리니까 안쪽 풀리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마지막도 아니다 쏙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 요 끝부분은 다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대로 구워내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대로 구우면 딱딱해지니까 네. 좀 더 부드럽고 네. 통밀이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게 좋겠죠. 네. 그래서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네네. 이대로 예, 얼마나 발효를 좀 한 30에서 40분이면 네. 충분히 부드럽게 이제 아. 발효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요 네. 상태로 다시 한번 좀 발효를 해봤습니다. 네. 30, 40분 정도 발효를 하면요. 요렇게 그쵸.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많이 부푼 것 같지 않지만 네네. 통밀 자체는 네. 아무래도 부푸는 게 좀 적어요. 아. 밀가루처럼 네네네. 글루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살짝만 올라 부풀면은 그때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팬으로 네, 팬으로 팬에서 네. 구워주면